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영도 따라 대누리오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우리 군대와 민의 용적인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위대한 연대의 상징으로 고연히 솟아 빛나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오늘 우리 천만 군민은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 높이 혁명 전쟁들과 반제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승 업적을 되새기며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주체적인 공군 전법으로 적들의 공중 신화를 짓부셔버린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전쟁 초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행대가 주타격 방향에서 적의 유생 역량과 중요 군사 시설물 수송로드를 타격하여 지상 부대들의 전투 행동을 보장할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비행대들의 전투 행동을 직접 조직 지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중 전투의 승패는 비행기의 대수나 위력보다도 그곳을 나르는 비행사들이 정치 사상적 각오 정대에 달려 있다고 하시면서 적 비행기를 대담하게 맞받아 나가 구름을 이용하여 불의의 적을 치고 깜쪽같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공중 매복전을 진행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비행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편대에 의한 공중 매복전과 지략전을 조국 본류 전쟁 초시기부터 미제의 고만한 콧대를 꺾고 나왔습니다. 비행사 리문순 동지는 전쟁 개시 불과 나흘 만인 6월 29일에 미제가 하늘의 요새라고 자랑하던 중폭격기 B-29를 격추하는 비운을 지었습니다. 이 B-29는 미제가 1945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문자탄을 투하할 때 이용했던 대형 폭격기입니다.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일 큰 쌍발 폭격기 뚜드레는 폭탄을 2톤 적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B-29에는 폭탄만 해도 9톤 적재하게 되어 있고 날개 길이가 44m이며 발동기만 해도 4개 달려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태평양 전쟁 말기 죽음과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웠대는데 사무라이 정신이 골수에 찬 일본놈들이 이 B-29를 격추해보겠다고 결사대까지 뭐 필사적으로 바라겠지만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이 비행기를 리문순 동지가 전쟁 개시 나흘 만인 6월 29일 서울 상공에서 맞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은 적 비행기 300m 가까이까지 접근하여 이 비행기를 세계 공군 역사상 처음으로 격추하였습니다. 또한 비행사 김기혁 동지는 1950년 7월 초에 적들의 최신형 군사식 비행기 F-80과 맞다들게 되자 높은 곳에서 내려꽂히는 적 비행기를 대담하게 맞받아 나가 세계 공군사상 처음으로 프로펠러식 비행기를 가지고 군사식 비행기를 격추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웅 비행사들이 속한 56추격기연대에서는 전쟁 개시 한 달 동안에 중폭격기 B-29 11대를 포함하여 45대의 적기를 격추 격장했으며 남진하는 인민군 부대들이 작전 전투 행동을 믿음직하게 지원한 것으로 해서 1950년 7월 28일 군이 칭호를 시작받았습니다. 근이 제56 김지상 용추격기 연대의 군기를 바라보느라니 우리의 눈앞에는 지금도 공중우세를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달려드는 미제를 타승하고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낸 비행사들의 그날의 모습이 그대로 안겨왔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육탄으로 적기들을 깝셔버리던 용전사의 투쟁 자료들을 감동 속에 돌아보던 우리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제1 비행사단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들에서는 방사 추격기들을 능숙하게 다루자면 4년 내지 5년이 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 1년 동안에 끝낼 때에 대한 가업을 주시고 몸소 새로 들은 방사 추격기들의 비행훈련을 봐주시기 위해서 1952년 6월 22일 우주에는 제일 비행사단을 찾으셨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지휘형 마이크를 잡으시고 몸소 공공고 비행사의 비행훈련도 지도해 주시면서 비행기를 정말 잘 탄다고 검해 주셨습니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공공고 비행기의 무장장비 상태도 하나하나 봐주시면서 이 비행기는 미국놈들의 분사식 비행기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이런 저음 비행기를 가지고 도마는 족을 잡아서 부모 형제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령님 맞은편에 계시는 분이 나으리신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장로님께서는 10대에 오르신 나이에 수령님의 현지 도끼를 함께 걸으시면서 성근용장의 풍모를 갖춰 나가셨습니다. 방사 추격기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한 개 사단 용량밖에 없었던 우리 공군 무력이 다섯 개의 사단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승리의 배짱과 담력을 안고 서편대에 의한 매복전 사냥전을 적극 벌려 우리 비행사들은 1952년 한 해 동안에만도 750여 대의 적기를 격추격상하는 전과를 이룩했습니다. 조선민족은 비행기와 같은 현대적인 무기를 다룰 수 없다고 떠버리던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2,500여 대나 되는 적기를 격추격상한 우리의 영영한 비행사들에 대한 강사의 이야기는 참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어 우리 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전승의 역사를 창조하는 영웅적인 민으로 자라날 수 있었음을 다시금 새겨안으며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습니다.